그러면 본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는 고령화와 초고령화 사이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등 일상생활이 변화됨에 따라 야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진천을 생태와 문화,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한 고품격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진천 수변공원화 계획은 총 사업비 5,890억 원으로 4대 전략과 10개의 실행 계획을 통해 진천을 대구 대표 여가 공간과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생태와 문화,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한 고품격 수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구에는 26개 지방하천 중 진천은 도심에 위치하여 연간 6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표 지방하천입니다. 기존의 관리는 치수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동의 조언, 간이 임시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도 매년 반복 설치와 철거로 시민 불편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고정식 물놀이장을 만들어 겨울엔 스케이트장, 봄, 가을엔 피크닉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천에 푸른 희망의 숲을 조성하여 탄소 중력을 확산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고 싶은 녹음기를, 동식물에게는 비오톱을 제공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생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교량 등의 감성 리드뷰 테라스를 구축하여 먹거리와 함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천에 분산되어 있는 보온수 등 각종 시설물을 IoT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자동 제어하고 재난 알림, 와이파이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풍부한 유랑, 깨끗한 수지, 악취 제로 건강한 물길 복원을 하겠습니다. 신천의 풍부한 유랑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12월부터는 낙동강 표류소 10만 톤을 정수 처리하여 유지 공급할 예정이며 지금 유지 용수 17만 톤의 2배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유지 용수로 공급 중인 하수 재처리수 10만 톤을 한 번 더 여과하거나 금호강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등 내년 수용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모래톱이나 수정 정화 식재를 통해 하천 본연의 정화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선 33km, 지선 248km 우수 분류화로 하천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하수 악취 차단을 위해 별개소에 악취 저감 장치 설치 또 스마트 하수 사업을 위해 228억 원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물길을 복원하고 복원된 수자원을 활용하여 상류 지역에 하천변 모래톱에 백사장과 강수욕을 만들어 시민들이 구두위를 시켜주고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시민 일상 향유 수변 공간으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는 홍수 예방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의 보완 요구 그리고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요청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법령 개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푸드트럭 존을 운영으로 신천에서 커피 한잔의 이유 등 일상 향유 수변 라이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천 주변 도로로 인해 단절된 수변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로 조성 등 신천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간 집중호우시 잦은 침수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동로를 다이어트 및 재구조하고 둔치를 확정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자연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천 수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천은 6개의 구군 하천 관리층이 다양하고 행정구역별로 운동 편의시설 등 시설물로의 분별할 중복 난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제외하고 있어 사후 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 관리 주체를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시설물 설치 주체별 별도 관리하던 체계를 통합하고 동시다발적인 중복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신천 수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보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판에 의해서 사진 자료에 의해서 추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뷰 테라스를 해서 신천을 조망할 수 있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수량을 낙동과 표류수를 전수 처리하여 10만 톤을 공급하고 그리고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우리가 신천 하수처리시설을 1997년부터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로 문제 그리고 수질 등에 있어서 재정화하거나 해서 수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은 신천에 보면은 우리가 좌안에 우리 적폐에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보다 우안에 이제 우리 수성구 쪽이라든지 동구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신천 동구로 인해서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단절된 분야를 전체적으로 대봉교통에서 지금 연결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동로의 일정 유통 구간의 일정 분야를 다이어트를 통해서 좌안에 우안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신천 수변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6개 구군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4개 어떻게 국 단위가 신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천의 시설물 한 운동 시설에 한 편의시설하고 한 378점쯤 되는데 한 1,400여 개의 어떤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시스템을 단일화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성식 물놀이장은 대릉도 인근에 우리가 간이식으로 물놀이장이 되어 있고 또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합니다. 그 예산이 연간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성식으로 바꾼으로써 50 곱하기 100m 하면은 한 1일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고성식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한 30억의 예산으로 내년 여름부터 물놀이 시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뷰 테라스라 해서 우리가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갑니다만은 그 옆에 다리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신천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례로 요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유람 공급은 제가 지금 17.4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곡 정수장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문제 그 수량은 전량적으로 좀 증화되어서 수질 등급을 지금보다는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수욕장은 우리가 신천 상륙 분야에 좀 물회라든지 형성을 통해서 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
리뷰를 통해서 한번 더 설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은 우리가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환 개선인데요. 신천에는 지금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고도차가 60m 정도 납니다. 표고차가.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화학 분야 대부분 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생태계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식생이 할 수 있는 것을 붙여서 그 식생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성공적으로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어떻게 식생을 통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호우시에도 어떻게 보면 치수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하고 그리고 강호, 호우 외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수생태계에 선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이 문제는 뭐 서거정의 침산만조라 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구 10경에도 나와 있는 지역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금호강하고 신천하고 전체를 우리 낙조가 있을 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거 합류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전거 타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자전거 이렇게 바람도 넣고 많이 너무 합류지들이 많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쉬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공간을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좀 더 생태학적으로 쉽게 편하게 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성 별빛광장은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야시장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앞에 계단형으로 관람 형태로 해서 여기 야시장에서 음식물을 사서 여기서 관람 계단형 관람대에서 신천을 보면서 이렇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원천 연결로는 지금 범원천 한두 지점에 지금 100m 해가 하천을 교량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신천 왕 분야에 신천 동료에 대한 재구조화라든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더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한 27km 정도 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가 분리가 안 되는 겸용 도로 분야하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는 우한 분야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분리하고 보행자 전용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수 개선인데요. 지금 분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9개 있는데 8개에 있어서 조명 개체 그리고 신설 분수를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을 그냥 단순하게 뿜어주는 기능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야간에도 분수의 어떻게 보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명 그리고 분수의 형태를 지금 개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도 개선인데요. 우리가 고도가 14개소 중에 또 어도가 없는 분야에는 어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생태가 상하류, 신천 상하류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좀 대표적인 게 좀 우리 관심이 많은 게 물놀이장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고정식 물놀이장의 기본적인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규모가 50x100m고 1일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추가해서 지금 우리가 좀 구상하고 있는 분야가 좀 파도풀, 유수풀, 서핑, 라이더 뭐 이런 쪽도 추가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물놀이 시설이 물놀이 기능 외에 물과 관련된 기능들을 여러 개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가 가족 단위에 어떻게 보면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의수 위원장이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대부분 다 주변에 이렇게
좌석을 깔아놔놓고 이렇게 또 있던데요. 그런 분야를 좀 가족들이 어른들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편의 공간에 있어서 그런 분야는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임시적으로 좀 우리 개선하고 항구적으로 아까 학점법 개정사항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휴식이 있는 공간에 먹을거리도 항상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계획 발표에 좀 특이한 분야가 교량 하단군의 교량에 옆에 달아내어서 리뷰뷰 테라스 분야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 분야는 서울 케이스하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 케이스로 좀 약간 본받은 어떤 사진 자료인데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 야외 테라스에서 파라솔 밑에서 차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신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 마천 중에 신천이 지금 신천 동로, 신천 대로에서 큰 양 대로에서 좀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그 단절된 느낌을 좀 보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량 위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수욕장 문제하고 레밍 수용대의 문제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가능할까 문제 때문에 9월 이번 달에 우리가 신천 분야의 상류 하류 지점 그리고 금호강하고 낙동강 원수 문제에 있어서 수지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수용대회 정도 하려면 우리 수경시설 분야에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대상균수로 이야기하면 100mg당 100마리입니다. 100마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 조사했는 데는 거의 하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계절별로도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은 흰난노 때문에 또 강수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용대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진선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 문제를 다시 한번 처리를 해서 대상균을 잡기 위해서는 저거 염소하고 오존하고 여러 가지 방법 논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좀 의견을 구해서 시설물이 필요하면 시설물 설치 그리고 기존의 처리 시설에 어떻게 보면 약품 처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약품 처리를 통해서 수질을 수용대회를 할 수 있는 수질로 만들고자 그렇게 합니다. 수용대회 개최 시기는 뭐 우리 7월 말에서 8월 달 정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호수 관로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호수 관로가 4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비 48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 면제 조항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타 면제를 좀 축소한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타 면제 사례가 있고 이것은 예타 면제 예타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예타 면제를 통해서 빨리 어떻게 보면 신천 수질을 위해서 우수 분류하고 어떻게 최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소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선만 지금 표시해 놨는데요. 지성 문제 11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위임되어 있는 한천정량 의원권을 사무위원조의 개정을 통해서 시에서 이루나 해대다. 가창교 있는 쪽에, 용도교 있는 쪽에서 세 군데, 물놀이장을 운행했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수준 문제는 우리가 관리 대상이 있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 분야